정말 힘들 때는 정말 카메라도 팔고 피규어도 네. 팔고 있는 거 다 팔았어요. 저는 네. 한국의 월트 디즈니가 자서전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하 다락방에 살고 아까 피규어하고 각종 물품들을 팔면서 이렇게 창업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던 일을 그냥 마음 놓고 또 다른 사람의 터치도 안 받고 하는 거라서 정말 좋긴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캐릭터 사업이 지닌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한 뽀로로는요, 펜시 용품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에서까지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뽀로로 택시가 있고요. 예, 라바 지하철이 있고요. 타요. 버스가 있고요. 정말 이렇게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캐릭터 관련 사업하시는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 전에 이분께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런웨이의 공식 멘토 홍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네. 우리 방청객으로 우리 강아지가 네. 또 하나 나오셔서 반갑다. 예, 저의 오프닝에 약간의 또 좋은 소리를 또 던져주네요. 네. 예. 아무튼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좀 하시더니 나비 넥타이를 딱 이렇게 착용하시고. 예.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출연료를.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샀습니까? 예. 아, 예. 또. 잘하셨네요. 예, 오는 게 있으면 또 가는 게 있고. 아, 그래요. 캐릭터 시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예.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 컨텐츠 사업 중에서 가장 확장성과 그다음에 유행성이 뛰어나서 컨텐츠 시장의 51%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캐릭터 시장입니다. 아주 요즘에 오. 핫하고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 야, 51%면 절반을 넘어갔다는 건데. 그렇죠. 네. 혹시 대표님 회사에도 캐릭터가 있습니까? 저희 회사의 캐릭터는 바로 저입니다. 아, 예. 네. 주로 회식 때 이제 제가 캐릭터가 나타나곤 하죠. 아, 예. 회식 때 어떤 캐릭터로? 이제 네 발로 이제 집에 들어가고. 아이고, 야. 예, 예. 저 친구랑 이따 같이 집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제 보디가드입니다. 아, 네. 그래요. 이야, 뭐, 예. 좋습니다. 오늘, 캐릭터. 우리가 또 한 번, 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분께 한번 네.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을 해볼게요. 네. 김준현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야, 뭐, 야, 이렇게 정말 안경 네. 딱 착용하시고, 예, 똑똑하게 생기셨습니다. 똑똑하시죠? 글쎄요. 예. 그 IQ를 재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야, 김준현이라는 이미지가 약간 개그맨 이미지가 강해서, 예. 네. 김준현 대표님. 네. 네. 아, 저기 지금 제품을 지금 갖고 나오신 겁니까? 예. 직접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네, 예,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고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한번, 예. 네. 보여주세요. 오. 네. 아, 이 캐릭터는 예. 팔복이라는 캐릭터로서 팔복이요? 예. 아, 이름이 아주 구수하네요. 네. 아, 사실은 제가 그냥 팔자 펴고 좀 복을 많이 받아보자 하는 이름으로 지어본 겁니다. 네. 아, 그래서 팔복이요? 팔자 예, 펴고 맞습니다. 복 많이 받는, 많이 받는. 예, 캐릭터 팔복입니다. 회사 이름이 또 팔복 디자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 회사 이름 자체가 예. 이제 팔자 펴고 복을 많이 받자, 돈을 많이 벌자 싶어 갖고 만든 거였고요. 예. 그 회사를 대표하는 캐릭터로서 이제 팔복이 캐릭터를 만든 거예요. 아, 주력 상품. 어쨌든 네, 그렇죠. 뭐 돈 많이 벌라고 뭐 그렇게 네. 이름을 아주 딱 듣기 좋게 너무 이렇게 구수하게 잘 지어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게 보통 딱 보니까 이게 돼지를 이렇게 계속 예. 하고 계세요.
예? 사실은 일단은 제가 회사명이 팔복 디자인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이랑 관계된 아, 예, 알겠어요. 여기까지만 일단 네, 듣고 알겠습니다. 더욱더 궁금한 얘기는 강연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준현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강연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 창업자 대표님들을 보시면 뭔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멋진 아이템을 만들어서 뭐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창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신나고 즐겁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만화가였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공부는 안 하고 뭐 맨날 만화만 그리다가 혼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특별히 만화가 이외에 다른 거를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오른손을 좀 다쳐서 이 연필을 좀 오래 못 잡게 되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제가 연필을 제대로 못 잡았었는데 전역은 했는데 뭔가 취업은 해야 되겠고 어떤 걸 해야 될까 좀 찾아보다가 디자인 회사에 운 좋게 취직을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처음으로 배우면서 시작을 한 거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았고 이 디자인 회사를 나도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디자인 회사를 차리려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요. 막상 이 디자인 회사를 차릴 때쯤이 되니까 일단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요. 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남의 일을 하는 것과 아니면 제가 이제 창업을 해서 좀 수익이 불안정한 상태로 남의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때마침 제가 회사 마지막 프로젝트를 맡은 게 이 거래처에 신규 캐릭터를 런칭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캐릭터 런칭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평소 똑같이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거기에 캐릭터가 들어간다는 거 하나만으로 뭔가 느낌도 다르고 제 스스로도 뭔가 지겨웠던 거에서 새로운 느낌이 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뭔가 재밌고 이거다. 나도 내 캐릭터를 만들어서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냥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그냥 바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업을 하고 그냥 평소처럼 외주 일을 하면서 그냥 캐릭터를 틈틈이 그렸어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고 또 알바비가 들어오는 두 가지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여유가 있었는데 막상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 이제 잔고는 점점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점점 조바심은 나고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회사 다닐 때 틈틈이 모았던 카메라라든가 뭐 렌즈 아니면 피규어 같은 당장 일단 돈이 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판매를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보다 먼저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창업지원사업, 정부에서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받아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해줘서 다행히 작년에 제가 창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캐릭터들 상품들을 일단 샘플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도 등록을 하고 뭐 전시회 같은 데 참가하는 등 좀 갑자기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 1000 프로젝트에
이렇게 당첨이 돼서 지금 이제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창업을 하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제가 하고 싶던 일을 그냥 마음 놓고 또 다른 사람의 일에 터치도 안 받고 하는 거라서 정말 좋긴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뭐 돈 문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 디자인, 제가 하는 디자인 일이라는 거는 사실 컴퓨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어느 장소에서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안 구하고 그냥 집에서만 주로 일을 했었는데요. 아, 제가 좀 뭔가 좀 흥미를 가지면 좀 몰입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밖에도 안 나가면서 좀 폐인처럼 생활하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 뭔가 좀 빈혈도 생기고 피로도 되게 쉽게 느끼는 등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은 상황이 와서 아,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집과 사무실을 일단 분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1년 정도는 친구네 사무실에 신세를 지고 지금은 이제 창업센터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과 집을 좀 별개로 하니까 좋은 점이 일단 사무실에 침대가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퇴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퇴근했으면 또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출퇴근이 자동적으로 하게 됐고요. 또 제 집에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 가전제품이 냉장고밖에 없습니다. 근데 집에 가도 냉장고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때 잠을 못 자던 것도 해결이 됐고 또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배고프면 그냥 나가서 사 먹게 되는 게 돼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창업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좀 그냥 재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심심하시고 지루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뭐 솔로 분이시라면 창업을 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지금은 건강 괜찮으세요? 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이제 좀 숨쉬기 운동이나 산책 같은 것도 네네.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 아, 네. 숨쉬기 운동은 뭐 다 하죠? 아, 그쵸. 건강해야 네.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강연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예. 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 한국의 월트 디즈니가 자서전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쥐와 다락방에 살고 아까 피규어하고 각종 물품들을 팔면서 이렇게 창업 활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 캐릭터 산업이 유망한 사업이긴 하지만 네네. 초기에 많은 고생이 또 필요로 하고 예. 많은 위험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조롭게 출발하신 걸 좀 축하드립니다. 네. 아, 지금 뭐 이게 앞에 제품이 다 있지만 그 어떤 제품 인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제품들이 네. 출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뭐 인형부터 네네. 뭐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쿠션 그리고 캐릭터 모양의 실내화라든가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저금통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 외에 뭐 문구 이제 노트나 열쇠고리 같은 문구류 제품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이모티콘 돈톡에서 이모티콘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몇 가지 콘텐츠들도 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가 다 많네요. 네, 다 돼지예요. 네. 네, 지금 현재는 다 돼지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네. 좀 돼지 꿈을 꿀 때까지 한번 좀 그려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게 어떤 제품입니까?
일단은 인형 제품이 지금은 가장 많이 팔렸고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실내화가 그래도 겨울 실내화다 보니까 요새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새 좀 먹고 살만 하세요? 근데 아직은 좀 좀 많이 벌어야죠. 네. 네. 차도 바꾸고 싶고요. 네. 아, 네.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해. 네, 남자가 남자. 네. 차를 먼저 바꾸고 싶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뭐 카메라도 팔고 했는데 이거 정부에서 뭐 어떤 지원이 나오든가 창업에서 어떤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그때 제가 초반에 만났으면 제가 그 서울시 애니메이션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또 캐릭터나 이런 콘텐츠 산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콘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이제 어떤 기술이라든지 콘텐츠를 이용한 상업에다가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또 입주 공간이나 사무실까지도 또 이제 그것은 기본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작에 저를 찾아오셨으면 피규어나 그 카메라나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하셨을 텐데. 네.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 예. 뭐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제 분량이 너무 짧아서 우리 아내가 좀 길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돼지 캐릭터로 그 구상을 다 하고 계시지만 돼지 캐릭터 말고도 뭐 다른 뭐 걸로도 좀 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 피그앤걸스 후속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도 나오고요. 이제 로봇이랑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나오는 걸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돼지로 밀고 나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다른 캐릭터도 부합을 해서 하는 게 나아요? 사실상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캐릭터와 동물이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싫어하는 까마귀라든지 고양이 캐릭터가 유명해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소비가 높고 돼지랑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캐릭터의 수요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 캐릭터별로 동물별로 나라를 달리해서 접근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는 제주도나 이런 서울 면세점을 좀 공략하신다면 좀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예. 네. 돼지로 한정 지으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라는 그런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네요. 아, 그렇죠. 안 되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안 되지. 안 되면 안 되지. 네. 안 되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박 돼지. 야, 뭐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욕심을 많이 부리십니다. 아내가 길게 출연한다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인사 한번 나눠주시고요. 네,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돼지 하면 삼겹살 그리고 저금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생각을 확장을 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마주하더라도 더 넓게 보고 생각하려는 노력, 창업에는요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패션과 뭐 정말 반려견, 정말 좋아하는 분야를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업의 성공 비결이 세 가지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아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 그다음에 그 일을 지속하는 것.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